여기는 아차산 해맞이 뭐였는데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다. 아무튼 전망대에 와가지고 일단 야경을 보고 있다. 뭐 보이는 각은 이 정도고. 근데 오늘 공기가 안 좋아가지고 저 멀리 있는 걸 잘 보이지가 않는다. 일단 여기서 보는 거는 저기 보이는 롯데타워 메인일 것 같고, 배도 좀 보이는 것 같고, 그런데 늦은 시간인데 사람들이 좀 온다. 산이 낮아서 그런가? 저 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정확하게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다. 중간에 산수장이 있어가지고 산수장 한번 들렸다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다. 뭐 이런 식으로 보이고, 땡겨서 보면 이런 식으로 보인다. 이 각을 세로로 찍은 사진은 여기저기서 많이 본 것 같긴 하다. 해맞이 광장 전망대 위쪽에 보면은 이쪽으로 보이는 각도 나온다. 아, 그런데 여기는 받치는 곳이 없어가지고 사진을 찍을 수가 없네. 삼각대를 들고 왔어야 되나? 저기 뭔가 반짝이는 게 뭘까? 뭔지 모르겠다. 야구장 같은 건가? 골프장? 뭐 아무튼 이런 느낌? 이제 정상 가봐야지. 여기는 해맞이 광장에서 조금 올라온 곳이다. 뭐 이런 식으로 보이고, 삼각대가 있으면 이쪽에서도 한번 찍어 볼 텐데. 아무튼 정상 가는 길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가보자. 정상 길에 나온 현이치가 아차산 명품 소나무 옆이다. 뭐 아차산 3보로 가기 전에 여기서 정상까지는 뭐 한 5분 안에 갈 것 같다. 근데 여기서 용매산까지 찍기에는 좀 시간이 늦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. 저기 보이는 게 용매산인 것 같다. 이게 용매산인 걸로 추측이 된다. 뭐 일단 뭐 아차산 정상만 일단 가보고 뷰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. 근데 여기가 저 높은 건물이 뭘까? 모르겠다. 아무튼 이쪽 전망대는 뭐 이런 느낌이다. 전망대가 굉장히 많다. 지도에서 봤을 때 무슨 보루라고 쓰여 있는 곳이 다 전망대 같아 보인다. 그래서 좀 전에 있던 곳이 1보루고 여기가 3보루인 것 같다. 4보루까지 있는 걸 보니 일단
오늘은 용마산까지 안 가더라도 사보로까지는 가봐야 될 것 같다. 근데 보이는 배는 뭐 뭐라 그럴까, 랜드마크? 뭐 내가 알고 있는 뭐 건물 이름이라든가 뭐 그런 게 없다 보니 정확히 뭐가 보이는지는 모르겠다. 정상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뷰가 이쁘다. 이 각에 저 다리 이름 모르겠는데 보이는 게 이쁘다. 여기는 사부르였던 것 같다. 사부르였는데 뭐 전망은 별로고 좀 더 가면 뭐 전망이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여기는 별 구경하기 좋은 장소인 것 같다. 별은 그럭저럭 잘 보인다. 다른 거 뭐 볼 건 없고 뭐 별하고 뭐 대강 각은 나올 것 같다.